서산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 관리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예, 서산시가 올해 추진한다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꾸준한 공동주택 증가로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은 54%에 달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민 요구사항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복잡화, 다양화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시설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적립이 어려운 단지도 있고, 이런 단지의 경우 공용 부분이 노후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선을 못하여 추후에 더 많은 비용 소모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산시에서는 아파트도 마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 검침 비용, 보안 등 전기료, 공동주택 구조안전 점검 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법정 교육비 등 10개 항목 관리비 분야에 3억 원, 준공된 지 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상하수도 유지보수, 도로와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와 도색 등 21개 항목 시설 개선 사업에 단지당 최대 6천만 원씩 총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협조하여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도로, 상하수도 유지보수, 복리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지당 최대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통하여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 범위는 옥상 방수와 도색, 단지 내 포장, 보안 등 설치 등으로 단지별 최대 1,300만 원씩 총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서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상 선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사업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공사 종류, 범위, 사업비, 자부담 계획 등을 단지에서 확정하고 그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2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산시 주택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현지 조사된 자료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이 시급한 단지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 추진 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를 통하여 2022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이었습니다.